왜 그럴까? 친구 망했어요. 어떻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커피에 관심이 되게 많은 편이었어요. 직업도 지금 바리스타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 가는 때도 친구들이랑 같이 내려서 먹고 싶어서 이걸 신청을 했거든요.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한번 직장에서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과 같이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티타임으로 잘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오, 우와. 감사합니다. 귀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와! 집 뜯어가도 돼요? 네. 분홍색. 짜잔! 귀여워요. 분홍색. 분홍색이네요. 잘 들고 다니겠습니다. 오, 괜찮은데요? 네. 아, 생각보다 되게 가볍다. 사이즈 생각보다 되게 컴팩트하고요. 좋아요. 스펙에 보니까 15바에서 20몇 바까지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그 정도로 압력이 올라가는 맛이 나는가? 앞으로 잘 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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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되게 어색했다 방금. 네, 시험 기간에 열심히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동아리 원들과 함께 사용했습니다. 점심시간 이용해서 저희가 앞에 공원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해먹어봤어요. 공원에서 했던 뜨거운 물을 보온병에 따로 담아갔고요. 원두는 미리 갈아서 이제 스타에서 평소 사용하는 사용 방법대로 해보니까 쉽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원두는 저희가 동아리방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냥 블렌딩된 원두를 썼고요. 부재료는 핸드밀로 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정도로 모카포트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곱게 갈아서도 해봤는데 그거는 굉장히 많이 눌러야 되더라고요. 한 10번 하니까 힘이 이제 압력에 가해지면서 이제 세게 꾹 누르니까 그때부터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되더라고요. 누르실 때 처음부터 많은 힘을 들이시면 힘이 낭비가 됩니다. 카페에서 사용하는 원두를 썼었는데 비교해보니까 다른 맛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생각보다 진해서 에스프레소가 진하게 나오더라고요. 크레마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부드럽게 먹었다고 향이 그대로 있다고 좀 진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도 그냥 그대로 드시면 되니까 이 에스프레소 자체를 조금 소량을 첨가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드니까 조금 더 드립보다는 좀 더 스펙트럼이 다양한 그런 맛이라서 이제 저희가 직접 내리니까 좀 더 맛이 조금 더 있었다고 해야 되나? 일단 작아서 장난감 같아서 굉장히 처음에 불신을 많이 했고요. 한 번씩 내려드렸어요. 너무 궁금해하시길래 어머 이건 뭐야? 이러면서 궁금해하셔서 다들 근데 되게 신기해하시더라고요. 기계로 내리는 게 아니고 손으로 내려서 먹을 수 있다는 점도 있고 전기라든가 이런 거 없이 진짜 압력이나 그런 열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샷을 뽑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하나씩 갖고 싶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간편하게 산책하시고 운동하시면서 커피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 집에 계신 엄마들 되게 맛있어 하시고 계속 내려달라고 이런 말씀 없으셨는데. 네. 아, 할 수 있겠죠. 망했어요. 어떡해요? 아, 이거 여는 게 항상. 왜 그럴까? 친구. 감사합니다.
아이고, 손 떨려. 이렇게 끝. 본인이 원하시는 그 농도로 내리시려면 분체도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쪽에 눈금이 두 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쪽으로 넣는 게 조금 더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한 번쯤은 사용해볼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스타렛 리뷰. 리뷰. 네, 리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